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시? 어, 있지. 어, 있죠. 있지. 있죠. 당연히 네네. 있어요. 근데 보통 상대방한테 호감을 받는다 이거를 기술이라고 자꾸 생각하시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것도 있어. 네네, 잘 맞아.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네네. 진심이 중요하지.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맞아. 그게 특히 요즘 다 더 잘 지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더 낫지. 그냥 무작위적으로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에게 내가 호감 가지고 있다. 사실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사실 호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이미 관계가 되어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손절하고 싶을 때는 손절 어렵죠. 그런 스킬은 있나요? 그래, 그거 진짜 손절하는 방법? 네. 매끄럽게. 네. 그건 그냥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데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전에 그 천현 씨가 얘기하신 그 얘기 안에 벌써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매끄럽게 손절. 손절은 단호한 단어인데 어. 매끄럽게는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어렵죠. 네, 그러니까 손절은 결과입니다. 결국은 맨 나중에 가야 손절이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거리 두자.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거리를 두자. 네, 거리 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 시간, 돈, 사람 뭐 이런 것들, 이런 영역들이 있죠. 네네. 네. 하나씩 철저히 공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을 공유하지 않든 아는 사람을 공유하지 않든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공유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모이면 안 속는 거예요. 그쵸? 절대.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손절인데 한꺼번에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등 인정머리 없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씩 공유되지 않는 면적을 늘려나가는 거죠. 네, 그 사람과 그걸, 겹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관계가 더 좋은 관계들도 있어요. 맞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교수님 한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한 친구야.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 와서 돌잔치 하는데 뭐 결혼하는데 뭐 좀 와서 축하 좀 해줘. 그런 사람 많아. 이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최선을 다해서 갈게. 노력할게요. 다해서 노력, 노력한다는 거. 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 네, 최선을 다해서 가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결국 안 가시는 거죠? 안 가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갈 때도 그렇게. 있어요.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하의 마음을 일단 거기서는 이 통화에서만큼은 해요. 아, 최대한?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판단은 이후에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결정 혹은 리액션을 동일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짜증, 공포, 불안 이런 건 다 감정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리액션이에요. 네. 근데 용기, 그다음에 결정, 행동 이건 다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네. 이걸 동일시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네.